이번 시간에는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아두이노 설치하는 방법, 아두이노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컴퓨터에 설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가장 먼저 아두이노를 공부할 때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그 블링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기본 아두이노 보드에 붙어있는 기본 LED를 깜빡거리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가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아두이노 외부에 그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LED를 깜빡거리는 예제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의 가장 핵심은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하는 그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게 아두이노 스케치라는 개발 환경인데요. 이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하는 개발 환경은 아두이노 프로그램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cc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다운이라고 하는 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통해서 아두이노 개발에 필요한 아두이노 아이디, 이 아이디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거 하는 거의 약자죠. 그래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다양한 운영체계에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체계는 윈도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에서 만든 맥 컴퓨터, 맥 OS용이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맥, 리눅스에서 전부 다 그 아두이노 개발에 필요한 스케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현재 아두이노 1.0.x 버전이 있고요. 아두이노 1.5.x 버전이 있습니다. 1.0.5는 아두이노의 8비트 칩들, 아두이노 우노 이런 제품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통합 개발 환경이고요. 아두이노 1.5. 버전은 아두이노 듀, 아두이노 그 트레, 아두이노 윤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확장 아두이노 환경에서 그 스케치 개발 환경을 세팅할 때 사용하는 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두이노 우노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아두이노 개발 환경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좀 더 프로그램이 가볍고 심플한 아두이노 1.0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두이노 윤이나 아두이노 듀 또는 아두이노 트레 같이 좀 더 복잡한 그런 환경에서는 아두이노 1.5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윈도우에서는 아두이노 인스톨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쉽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조금 이따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 아두이노를 설치할 때 한글이 포함되어 있는 디렉토리 밑에다 설치하면은 아두이노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지 않는 디렉토리에다가 설치해 주시는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외에는 크게 뭐 차이점 없습니다. 아두이노 관련된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다 보면은 아두이노 우노에 대한 드라이버 설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드라이버 설치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맥킨토시 환경에서 아두이노를 설치하는 방법은 좀 더 심플합니다. 맥킨토시 환경에서는 그 맥 OS용 버전을 다운받은 다음에 압축 파일을 풀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두이노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을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다 끌어다 놓으면 곧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버전하고 달리 별도의 설치 과정이 없이 하나의 파일 가지고 곧바로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리눅스에서는 자신의 사양에 맞는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리눅스 터미널 환경에서 그 타르 명령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줘야 됩니다. 압축을 풀고 그 중에 이제 아두이노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아두이노가 실행이 됩니다.
아두이노 이런 기본 구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아두이노는 여기 툴바와 그 다음에 탭 목록,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 콘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기본 구성을 알아보기 전에 홈페이지에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주의해야 될 메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운로드 메뉴고요. 두 번째는 이 러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퍼런스 메뉴가 가장 중요하죠. 이 아두이노의 페이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링크는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을 쓰려면 다운로드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두이노를 개발할 수 있는 그 툴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프리젠테이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이 있는데 아두이노 1.0 버전이 있고요. 아두이노 1.5점 버전이 있습니다. 1.0 버전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에서 개발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버전이고요. 윈도우즈 버전 설치하는 파일, 그 다음에 맥에서 설치하는 파일,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설치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그 개발 환경인 스케치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링크, 소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아두이노 스케치 개발 환경을 그 원본 소스 코드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아두이노 소스 코드를 변경해서 자신만의 통합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두이노 1.5점 버전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는 아두이노 윤과 아두이노 듀를 위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두이노 윤이나 아두이노 듀 환경에서 어떤 개발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아두이노 1.5점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할 아두이노가 그냥 아두이노 우노 또는 아두이노 메가 그런 그 가벼운 플랫폼에서 개발을 한다면 굳이 아두이노 1.5 버전에 무거운 게 아니라 1.0 버전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런 아두이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 설치하는 건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메뉴 중에 러닝이 있는데 이 러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러닝 메뉴에 들어가면은 아두이노를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설치부터 아두이노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기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죠. 특히 이그젬플에 들어가면은 아두이노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다양한 예제 파일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수업 시간에 예제 파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런 아두이노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쪽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러닝에.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면은 아두이노의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쓴 아주 많은 예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관련된 예제의 링크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러닝 사이트에 있는 이런 페이지들을 잘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들을 평소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리퍼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아두이노에 필요한 각종 문법이나 그런 함수에 대한, 중요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쭉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짜다 모르는 게 나오면 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사이트는 아두이노를 공부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을 직접 한번 다운받아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두이노 1.0 버전, 아두이노 그 우노에서 실행될 1.0 버전을 설치해 볼게요.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컴퓨터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즈 인스톨러 버전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아두이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아두이노 윈도우 버전 인스톨러를 다운받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스톨러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어그리를 누르고 기본 설정 그대로 놔두고 넥스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쭉 설치가 되게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 설치가 완료되는 중간에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실제 그 USB를 연결하는 드라이버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보드가 이제 컴퓨터하고 연결될 준비를 해야 되죠. 이 아두이노 보드를 컴퓨터에 연결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SB 허브를 하나 준비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이런 USB 케이블을 가지고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아두이노를 USB 허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면 이 과전류로 인해서 컴퓨터가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렇게 전원을 외부에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유전원 USB 허브를 갖고 쓰시길 권장드릴게요. USB 허브 전원이 있는 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 아두이노를 연결하다가 과전압 같은 쇼트가 발생하더라도 뭐 컴퓨터의 메인보드라든지 아두이노 보드에 타격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전원 USB 허브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 설치가 진행되는 그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아두이노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USB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아두이노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 USB 드라이버 설치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설치를 누르면 컴퓨터에 아두이노 하고 연결에 필요한 USB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런 컴플릿 메시지가 나오고 클로즈를 하면은 아두이노 설치가 끝나게 되죠. 이 아두이노 설치가 끝나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 아두이노 그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제가 한번 아두이노 여기 설치된 아두이노 버튼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하면은 아두이노 프로그램이 이게 뜨죠. 여기 보시면 요 위에 메뉴가 이렇게 떠 있고요. 이런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툴바가 있죠. 툴바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툴바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요 옆에 글자가 표시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컴파일에 관련된 거를 처리하고요. 업로드는 말 그대로 여기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보드로 올리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새 파일 만들기, 열기, 저장하기 이런 게 있고 이쪽에 시리얼 모니터라는 기능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게 되면 이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스 코드를 타이핑해서 개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에디터가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은 콘솔 창입니다. 아두이노를 맨 처음에 설치를 하면은 이 환경 설정 창을 한번 열어보면 좋은데요. 아두이노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이 환경 설정 창의 스케치북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의 다큐먼트 안에 아두이노 밑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 컴파일하고 업로드라는 이 버튼들이 있는데 요거를 체크해주면 컴파일 결과나 업로드 결과들이 이 콘솔 창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 구성이 아두이노에 들어있고요. 아두이노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단위를 스케치라고 부릅니다. 왜 스케치라고 부르냐면은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어떤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거를 그림 그리는 거에 비유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우리 스케치라고 부르죠.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 아두이노 통합 개발에서 프로그램 짜는 거를 마치 그림 그리는 것처럼 비유해서 스케치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스케치로 프로그램 코드를 짜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 코드는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CC++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개발하게 됩니다. 이 CC++로 프로그램 언어를 써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 언어와 C++에 대한 그 학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이렇게 CC++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작성된 결과를 아두이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 줘야 됩니다. 그 번역하는 작업을 확인 또는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컴파일을 하고 나서 컴파일한 결과물을 아두이노한테 보내주는 거, 이거를 업로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업로드할 땐이 버튼을 쓰게 됩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 그 다음에 열기 버튼, 그 다음에 저장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는 아두이노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아두이노에 출력되는 값들을 그 컴퓨터 화면에
출력할 때 필요한 그런 기능입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는 차후 강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두이노를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서 아두이노를 개발할 준비가 끝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두이노를 본격적으로 개발하려면 USB 케이블을 통해서 아두이노하고 컴퓨터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이렇게 인가하면은 아두이노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아두이노를 개발해서 여기다가 어떤 걸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연결된 상태에서 아두이노에다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넣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더 해줘야 돼요. 이 USB를 통해서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전원이 들어왔잖아요. 이 상황에서 스케치 프로그램이 아두이노를 인식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도구에서 이 보드 항목을 선택하고 현재 내가 컴퓨터에 연결한 아두이노 보드의 종류를 설정해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아두이노 우노라는 버전을 설치했는데요. 이 우노를 도구, 보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앞에가 바뀌게 되죠. 이 바뀐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설정해준 상태에서 LED를 깜빡거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했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한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은 도구에 가서 보드에 가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한다. 그리고 우노를 선택하면 이 우노가 실제 컴퓨터하고 통신하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이 시리얼 포트입니다. 이 시리얼 포트는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값이 바뀌는데 현재는 이 컴퓨터에서는 아두이노가 컴포트 13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정해 줘야 되죠. 만약에 이걸 설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아두이노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아두이노를 인식하게 한 다음에 보드에 해당 아두이노를 설정해 준다. 만약 듀면은 듀를 설정해 줘야 되고 윤이면 윤을, 아두이노 메가면 메가를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내가 연결한 보드를 실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컴퓨터하고 보드가 통신할 수 있게 뚫어줘야 된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블링크란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가서 베이징 메뉴에 가서 블링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럼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죠. 이 뒤에 창은 닫고요. 이 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블링크 예제는 아두이노의 가장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LED13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셋업이 있고 그 다음에 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소스를 아두이노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렇게 소스를 작성하고 이 소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C나 C++로 작성되는 거를 소스를 작성하고 확인을 눌러서 컴파일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실제 컴파일 작업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컴파일된 이 소스 코드의 결과물이 아두이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두이노를 잘 보면은 여기가 아까 가만히 있던 LED가 깜빡깜빡거리는 작동을 하고 있죠.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바로 이 깜빡깜빡거리는 명령어를 보냈기 때문에 저 작업이 일어난 겁니다. LED 기본 깜빡거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보드에 들어있는 요 LED를 깜빡깜빡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제에 가서 베이직에 블링크라는 예제를 선택했습니다. 블링크를 선택하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돼요. 한번 다시 선택한 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택한 거를 잘 보면 여기에 요거 말고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이 있는데 이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아두이노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그 주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커멘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C++ 문법에서 이 주석은 사람이 읽는 부분이고 컴퓨터는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코드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주석이 없는 부분들, 이 주석은 이렇게 생긴 거 사이가 주석이고요. 이렇게 생긴 건 한 줄짜리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 줄은 전부 다 무시되죠. 컴퓨터에 의해서. 실제로 컴퓨터한테 내린 명령은 여기 있는 게 다죠.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은 그 변수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이 변수 선언하는 거는 C 언어의 문법이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변하는 값을 담기 위한 인티저라는 정수값을 하나 선언할 건데
그거의 이름은 LED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변수 종류와 변수명을 써주면 변수가 선언이 되죠. 그리고 이런 선언된 변수 값에다가 값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 그 할당할 때는 니꼴이라고 하는 기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 니꼴은 우측에 있는 값을 이렇게 좌측으로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이라는 값을 LED에다 할당해 주는 거죠. 변하는 수, 변수는 이 값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변수나 어떤 아두이노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는 맨 마지막 문장을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내줘야 됩니다. 이 세미콜론으로 끝내는 거는 아두이노가 기반 그 갖다 쓰고 있는 C 언어의 기본 문법입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문장의 끝을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소괄호 이렇게 엮은 것들 있죠. 묶은 것들 있죠. 이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는 셋업과 노프가 두 개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셋업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전기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딱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노프는 아두이노에 전기가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셋업은 아두이노가 켜질 때딱한번 하는 초기화 작업할 때 주로 하고요. 이 초기화 작업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아두이노에 연결되어 있는 핀을 세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핀 모드라는 게 이제 초기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루프에서는 이 아두이노에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똑같은 어떤 지정된 문장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두이노 연결했을 때 LED가 1초에 한 번씩 깜빡거리는 이유는 바로 이 문장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셋업에 들어가 있는 핀 모드라고 하는 함수는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 이름과 그 다음에 소괄호,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 이거를 매개변수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고 있죠. 함수 이름, 그 다음에 매개변수, 그리고 이것들이 반하는 반환값.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값을 갖고 있고요. 이런 함수에 대한 내용들, C 언어 기본 문법에 대한 내용들은 차후 강좌에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모드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가 갖고 있는, 여기 보시는 이러한 핀들에 대한 초기화 작업을 하는 거를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핀 모드의 첫 번째 인자는 설정하고자 하는 핀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이 핀이 출력 핀인지 입력 핀인지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값을 받아들이는 것과 값을 출력하는 것두 가지가 있는데요. 값을 받아들일 때는 인풋이라는 걸 써주면 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값이 들어갈 때, 주로 센싱할 때 인풋이 많이 쓰이고요. 아웃풋은 아두이노에서 밖으로 어떤 걸 내보낼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터를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거나 또는 LED를 켠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전부 다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핀번호라고 하는 거는 요 위아래에 있는 이런 핀들을 말하는 거고, 이 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위쪽은 디지털 핀, 아래쪽 이 부분은 아날로그 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핀은 0하고 1만 표시할 수가 있고요. 아날로그는 0에서 1023까지 2의 10승만큼의 값의 변화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핀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라이트를 통해서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는데, 디지털 라이트는 기본적인 디지털 핀들의 전압을 로우 또는 하이로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로우가 0이고요. 0볼트고요. 하이가 5볼트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로우면 전기가 끊어진 거고, 하이면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핀들은 여기 보시는 요 디지털 핀에서 전기를 온오프 시키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디지털 핀에다가 전기를, 이 해당 핀의 전기를 켜라. 뭐 여기를 만약에 로우 하면은 해당 전기의 핀을 꺼라. 그게 되겠죠. 설정하고자 하는 핀 번호를 설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로우와 하이를 지정해서 해당 핀에 대한 전기를 인가할 건지 끌 건지를 정하면 됩니다. 아두이노 코드에 보면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딜레이는 기본적으로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지정된 시간만큼 정지해 있는 걸 말합니다.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그 1초를 1000으로 표현합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딜레이 1000이라고 하면은 1초 동안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설정하고자 하는 거를 1000 단위로 해서 초 단위로 설정해주면 되죠. 만약에 5초 동안 어떤 작업을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5000을 써주면 되고,
만약에 0.1초 동안 어떤 작업을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0.1초니까 이거 100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LED 13이라고 하는 거는 13번 핀을 가리킵니다.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출력하는데, 기본적으로 13번 핀은 우리 보는 여기 지금 깜빡거리는 이 핀이 바로 13번 핀입니다. 그래서 그 13번 핀을 아웃풋 단자로 쓰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쓰는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잘 보면 13번 핀을 한 번은 전기를 통하게 한다. 전기를 통한 상태에서 1초 동안 가만히 있다가 두 번째는 전기를 끊어버린다. 그리고 또 1초를 가만히 있는 거죠. 이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껐다 켰다가 1초 단위로 계속 반복되죠. 만약에 껐다 켰다 주기를 이 딜레이 값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 딜레이 주기가 100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초에 한 번씩 켰다가 끄는 작업을 하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00이 아니라 5초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새로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새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업로드가 다 완료됐죠? 이 상태에서 보면은 LED의 깜빡거리는 주기가 5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나요? LED 깜빡거리는 주기가. 요 딜레이 값에 의해서 LED의 패턴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요 값을 적당히 한번 조정해 보시면은 LED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핀 모드라는 데 대한 설명들을 쭉 제가 드렸고요. 13번 핀에 대한 로 1초 멈추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 초마다 기본 LED가 깜빡거리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지금 여기는 LED가 보드 안에 붙어 있는 게 깜빡거리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LED가 이렇게 브레드보드 바깥쪽에 있는 LED가 깜빡거리는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꾸는 걸 하기 위해서 외부 아두이노 우노에 LED를 하나 연결해야 되고요. 기본적인 재료는 LED와 저항을 하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로를 하나 구성을 해야 돼요. 이 회로라는 걸잘 보면은 LED의 그 핀이 있는데, 이 핀에 플러스를 긴 다리 쪽,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긴 다리가 있는데, 긴 다리 쪽을 이쪽에 저항에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긴 다리를 저항에, 여기 보이는 긴 다리 저항에 연결해서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저항에 긴 다리 있는 부분을 하실 때는 전기를 내리시고요. 저항에 긴 다리 있는 부분을 여기 있는 13번 핀에다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3번 핀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핀을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에다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핀에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핀이 깜빡거리게 이제 프로그램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 저항을 하나 추가했고요. 이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브레드보드는 기본적으로 요 선을 꽂으면 요 선이 전체가 이렇게 전기가 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선이 통하면 전기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는 이렇게 끊겨 있는데, 끊겨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선이 끊겨 있는 이유는 브레드보드 뒤쪽을 이렇게 제거해 보면 금속 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전기를 인가하면 이선 전체가 전기가 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인가하면 이선 전체가 전기가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꽂으면 이 선이 다 통하는 거고, 여기다 꽂으면 이선 전체가 전기가 통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두이노 코드는, 스케치 코드는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동일한 이런 코드를 갖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배포해 보겠습니다.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을 인가하고, 그 다음에 배포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배포를 하면은 저희 보시는 이제 부분이 여기 있는 소스에 5초마다 딜레이가 깜빡깜빡거리게 하는 걸할수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이 핀을 통해서, 이 디지털 핀을 통해서 외부에다가 그 LED를 제어할 수 있는 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LED 깜빡거리는 시간을 좀 바꿔보시면 좀더 재미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핀, 지금 우리가 연결한 13번 핀이 아닌 다른 핀들을 한번 바꿔서 연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LED 개수를 늘려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개발에 관련된 스케치라는 툴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아두이노를 실제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